턱 부분 성형 수술을 해서 준영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엄마. 준영이 안녕. 무럭무럭 크고 있구나.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뼈가 자라고 있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옛날보다 아래 턱도 자라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도 잘 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뼈가 작으니까 여기 혀 같은 게 자꾸만 뒤로 처져져가지고 숨쉬는 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런 수술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자라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니. 입학 전에는 꼭 급한 성형 수술을 해주고 싶었지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영이가 앓고 있는 트리처 콜린 신드롬은 유전성 질환이고요. 아래 턱뼈가 좀 덜 자라고 있는 그런 두 개 안면 기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려서 그 숨쉬는 기도 확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턱뼈를 늘려가지고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수술을 어렸을 때 이미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들 정확한 통계 없어요. 그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아직 그런 보고도 없고요. 외국 보고에는 뭐 굉장히 드문 질환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애들은 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일자로 돼 있죠. 광대뼈가 있어야 되는데 광대뼈가 없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악관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어요. 결국 입학 전에 준영이가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줄 수 없게 된 엄마. 수술비라든지 그런 게 만만치 않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좀 되는 걸로. 이거를 어쨌든 뭐 수술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병원비나 이런 거를 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예산을 또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크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용 수술이면 아예 까짓 거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해줘야 되는 수술인데.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수술이 미뤄진 게 다행이지만 준영이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주고 싶은 엄마. 엄마는 오늘도 미안합니다. 네. 준영이 엄마는 귀에 뭐가 있지 얘들아? 청진기 보청기 보청기 뭐라고? 보청기. 뭐가 있지? 이게 있지요? 네. 보청기 껴있고 아프니까 소리 났어요. 소리 났어요. 소리 났지요? 네. 준영이랑 누를 때는 귀를 항상 조심해줘야 돼. 그리고 신기하다고 이렇게 만지면 안 돼. 빼고 숨쉬는 일도 눈과 귀의 기능도 친구들보다 떨어지지만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은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준영이. 사과 나왔네. 그럼 누구 거 붙여야 돼? 이제 준영이가 이 턱관절이 이게 이제 정상 아이들에 비해서 자라는 속도가 늦고 또 수술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이 병원에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올 같은 경우도 준영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록 외모는 장애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전혀 내 외모가 이러니까 거기에 뒤죽지 말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용감하게 예, 그렇게 자라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준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6번. 네. 오랜만에 들어온 일감에 손이 바빠진 엄마. 엄마는 20년간 커튼 만드는 일을 해온 기술자입니다. 일은 많지는 않아요.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많이 피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처음에 한두 번은 왔다가 아유 그 집 가봤자 맨날 사람 없어. 그렇게 돼버리니까.
IMF 이후 경기가 안 좋아져 가게 임대료를 내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준영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